국민의힘 경기도지사 예비후보로 출마한 함진규 후보입니다. 유아 무상 보육과 성별 임금 공시제 추진과 관련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는 전국 최대 지방자치단체로서 그 위상에 걸맞게 양성평등 가족정책 공약을 준비하였습니다. 양성평등한 경기도, 가족이 행복한 경기도민을 목표로 여성과 남성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양성평등 정책을 연구 개발하고 다양한 젠더폭력 예방 및 대책을 마련하여 일, 생활의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시군과 단계별 보육, 돌봄 서비스를 연계하는 플랫폼을 구축해서 다각적으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성평등한 사회의 두 축은 여성의 고용 안전과 돌봄의 사회적 책임 강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양성평등 기본법과 조례에 따라 도정 및 조례 제정, 개정 및 적용해서 정책의 기획, 예산 편성 및 집행,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성평등 관점을 통합하는 성주류화 조치를 확대하고 성인지 예산과 통계, 성별 영향 평가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가정폭력, 성폭력, 공동 대응을 확장해서 데이트폭력, 스토킹 등의 젠더 폭력을 확대 시행하고 디지털 성범죄의 저연령화에 따라 피해자 중심의 세심하고 긴밀한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포 공약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어린이집 및 유치원의 무상교육을 전면 실시해서 돌봄의 사회적 책임을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취학 전 아동의 어린이집 및 유치원 무상교육은 교육의 기본권을 실현하고 교육비 부담을 덜어 유아 교육 체계의 혁신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예비 부모 및 신혼부부의 임신과 출산 준비를 지원하겠습니다. 결혼을 앞둔 예비 부모 및 신혼부부의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위해 빈혈, 간 기능, 풍진 항체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정책 확대로 결혼과 출산 친화적인 경기도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영유아의 첫 대면 이용권을 지급하고 예방접종을 무료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여성의 고용 안정과 남녀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한 성별 임금 공시제를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인 성별 근로 공시제의 취지와 같은 맥락으로 한국의 여성 고용률, 임금 및 관리자 비율 등 채용에서부터 근로 기간, 퇴직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 걸쳐서 차별적 요소를 개선하는 것은 양성평등한 노동환경을 통해 공정한 사회로 나가기 위해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넷째, 경기도 온마을 플랫폼을 구축하겠습니다. 경기도와 지자체가 여러 법률과 시군 조례에 따라 제공하는 보육, 돌봄, 청소년, 이주배경 청소년, 다문화 가정 등 다양한 행정 서비스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해서 사각지대가 없는 내 손 안에 행정 서비스 내비게이션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 앱 형태로 보급해서 구축 초기에는 돌봄 정책의 수요자를 중심으로 시행하고 그 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해서 도민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개인정보를 제공하면 나에게 필요한
도시군의 각종 행정 서비스를 즉시 찾아볼 수 있도록 정책 접근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전국 최초로 1인 가구 지원 센터를 설립해서 급속한 가족 구조의 변화에 따른 행정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1인 가구의 증가는 다양한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결합되어 있어서 생애 주기별, 성별,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세밀한 정책 대응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양성평등한 경기도, 가족이 행복한 경기도민이라는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